안녕하세요. 수행티처 이경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깅스 스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단 사이즈는 실 패턴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물은요, 니트 원단을 준비하였고요. 앞판, 뒷판, 허리단, 고무줄을 준비하였습니다. 앞판, 오른쪽, 왼쪽 다트 박음질을 하겠습니다. 대각선으로 박음질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앞판 다트를 박음질 하였습니다. 뒷판도 동일 박음질로 다트 박음질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트 박음질 다 하였습니다. 앞판과 뒷판을 옆선 박음질 하겠습니다. 시접을 1cm로 해주시고요. 다른 한쪽 옆선도 동일 박음질로 1cm 시접으로 박음질 하겠습니다. 이렇게 옆선 박음질 다 하였습니다. 허리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럴 때는 1cm 시접으로요,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박음질 하시고요. 박음질 이후에 가름수로 해주세요. 가름수로 해서 박음질 하겠습니다. 노루발 시접으로 박음질 해주세요. 창구멍을 남겨놓고 마무리를 해주세요. 허리단을 만들고 나서 고무줄을 넣어주세요. 창구멍으로 핀을 이용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를 박음질 해주세요. 두께감을 없애기 위해서 디귿자 형식으로 박음질 하겠습니다. 이렇게 박음질을 하였습니다. 고무줄을 넣어준 다음에 창구멍을 메꿔주세요. 이렇게 창구멍을 메웠습니다. 허리단과 치마를 4등분 해주세요. 이때는 이음새를 잡고
이렇게 4등분을 해서 초크로 체킹을 해주셔야 됩니다. 치마도 역시 4등분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맞춰서 박음질 하시면 됩니다. 옆선과 옆선을 맞춰서 시작해주세요, 바느질은. 시접은 1cm 시접으로 맞춰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허리단 박음질을 다 하였습니다. 아랫단 박음질 하겠습니다. 아랫단에는 1cm 접어 박음질 해주세요. 두번 접어서 단 박음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랫단 박음질 하였습니다. 허리단에 스테치 박음질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시접을 아래로 내려주세요. 상침 박음질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침 박음질 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패턴만 이용해서 간단한 박음질로 레깅스 스커트를 완성하였습니다. 예쁘죠? 여러분들도 만들어 보세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